저도 뭐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또 회원들한테도 이미 소개한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7만 톤 정도 캐파를 만들고 있다가 올해 8월부터 해서 가동을 시작해서 4분기에 아마 불가동이 되기 시작할 텐데 20만 톤 캐파로 늘리거든요. 근데 내년 되면 이게 1,100억, 1,200억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총은 아직 9,500억인가? 원태인 배터리 지금 그 계약이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계속 저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짓는 대로 그냥 다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독점적. 사실 종목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뭐 그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가 많이 필요해지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통을 만드는 니켈 도금 강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그 TC 스틸이라는 업체인데. 네, 맞아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네. 네. 그래서 TC 스틸이라는 업체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TC 스틸은 저도 뭐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또 회원들한테도 이미 소개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그 제가 일단 보유하고 보유자의 편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있는 구간이다.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건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TC스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지금 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400% 이상 올랐어요. 거의 뭐 보통 우리가 4배 이상 오른 거죠. 야. 네, 4배로 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주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으로만 보면 엄청 급등한 건데 이 회사의 어떤 향후 실적 추정치에 비해서는 고평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저는 오히려 여전히 저평가 기업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이 회사의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쪽 그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걸로 알아요. 저는 사실 대략 짐작하는데 회사가 이거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야기 나왔는데 네. 하여튼 이 회사가 지금 니켈 도금 강판 기존에 7만 톤 정도 캐파를 만들고 있다가 올해 8월부터 해서 가동을 시작해서 4분기에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그 풀 가동이 되기 시작할 텐데 20만 톤 캐파로 늘리거든요. 지금 수요가 계속 넘치기 때문에 내년 되면 거의 이 풀 캐파 매출이 뭐 1년 연간으로 아마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대략 그 올해 영업이익 한 뭐 7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 되면 이게 1,100억, 1,200억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총은 아직 9,000억, 9,500억인가? 예, 오늘 27일인데. 예. 그 제가 아까 장중에 봤을 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영업이익 1,100억 나온다고 치면 지금 내년 추정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이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배, 9배, 9배도 채 안 되죠. 그럼 이게 비싼 건가요? 몇 배나 올랐는데? 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저 원통형 배터리 지금 그 계약이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계속 저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니켈 동강판을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4년 중에는 다시 추가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캐파 증설을 하면 또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때는 뭐 1,200억이 아니라 뭐 그 추가 증설을 하고 나서 그 풀 가동하거나 1년 후면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후면 풀 가동하니까 그러니까 짓는데 한 1년 필요할 거고 풀 가동하는데 한 6개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 뭐 한 2026년쯤 된다 그러면 뭐 얼마를 캐파 증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짓는 대로 그냥 다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뭐 한 2025년, 26년 이 정도 가면은 영업이익만 2천억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제가 볼 때는요.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향후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조정하면 아. 그런 업체들은 보면 이렇게 아 차라리 그래도 뭐 물론 몇배 오르기 전에 투자했으면 좋지만 그래도 뭐 투자를 못했다면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에서 투자를 해두면 그래도 한 뭐 1, 2년, 2, 3년 지나면은 계속 성장해가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2차 전지 대안에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담아두면 사실은 조정 구간이니까 그나마 담을만 하지. 안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를 때 쫓아가야 되잖아요. 아, 힘들죠. 그러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전건적 테마라든지 또는 뭐 지금 사실은 그 폐배터리나 아. 그다음에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그 빨리 그렇게 구현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한 그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음극재도 네. 그렇고 그게 이제 그 뭐 돈자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 폭이 지금 올라 있는 주가를 뭐 물론 나중에 합리화해 줄 정도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여기서 다시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정도로 막 실적이 빠른 몇 년 안에 빠르게 늘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한 몇 년치 실적을 선반영해서 가져왔는데도 제가 볼 때는 밸류가 싸지가 않으니까 그런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조정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히려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뭐 TC 스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예. 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 띄운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제가 참 진짜 싫은데. 아, 저희가 문구 실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내 추천이 절대 아니다. 투자 판단은 스스로 네. 하셔라.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TC 스틸 같은 업체들은 그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이게 내년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실적 흐름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정말 조정 구간 중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건 뭐, 에코프로 BM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제 거의 30만원까지 갔다가 조정 받아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뭐, 이게, 그래서 참 시점도 묘한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중국 고시원 하이테크가 이제 미국 정부 승인 받았다고 하는 그 계기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예. 네. 아니면 그거 30만원 돌파했으면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작살났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25만원 정도 순인데, 그래도 이럴 때 조금씩 담아두시면, 이런 회사는 2년, 3년 지나면 실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잖아요. 예. 네. 그 양국제 캐파 지금 18만 톤 뭐 이러는 데서 지금 13만 톤, 18만 톤 이러는 데서 지금 우리가 실적 계산하고 있는데 2027년 가면 얘가 71만 톤이 되잖아요. 양국제 캐파가.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구조적 성장이 거의 뭐 정해져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 대한 투자를 왜 뭐 겁내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종목들 중에 꼭 이건 뭐 2차전지 섹터로 한정하지 않고요. 여러 종목들 중에 자기가 발굴한 종목들 중에 뭐 그 지금 주가가 싸면서도 예, 향후에 몇 배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런 종목들 얼마든지 투자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냥 2차전지 섹터를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니까 2차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를 할 거고 내가 뭐 어떤 기업이 더 주가가 더 잘 오를지 이런 걸 뭐 난 따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2차전지 양국제 업체 중에 1등 업체이니까 이런 업체들이 조정 받을 때 그냥 사두고 그냥 몇 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수익 나지 않나겠습니까? 이건 3년, 5년 가면은 그래도 지금 주가보다도 또 몇 배씩 오를 수도 있어요. 몇 배씩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몇 배씩 오르겠죠, 당연히.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조정 구간에 담지 뭐, 언제 담겠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양극재 같은 경우 워낙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멀티플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니켈 도금 간판 만드는 T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있죠. 그럼 진입장벽이 없으면 왜 한 업체밖에 못 만들겠어요? 아. 심지어 동박은 뭐 글로벌리 주요 업체들만, 메이저 업체들만 7, 8개가 되고, 뭐 양극박 같은 경우도 그 국내 업체들이 위주이긴 한데 중국 우신까지 포함해서 한 5개 업체는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잘한 애들이 이제 뭐 DI 동일, 뭐 삼화 알미늄, 그 다음에 아.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데 왜 니켈 도금 강판은 하나밖에 없을까? 그것에 볼 수 있지 않아요? 아. 그게 뭐 설명하자면 긴데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포스코에서부터 생산 그 커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에 쓰이는 그 습도 원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습도 원판 생산 캐퍼가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물량이 많은 게 아니어서. 아. 예, 거기에 이제 할당하는 이제 물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일전에. 그리고 그걸 이제 받아서 생산할 습도 강판을 가지고 이제 니켈 도금 강판으로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건 이제 현재로서는 TC 스틸이라는 업체가 있고, 동북산업이라는 업체가 이제 경쟁자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또 뭐 어떤 영업 이사가 나와서 뭐 동산업이 경쟁자로 이제 뭐 진입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양쪽 다 탐방을 해봤기 때문에 뭐 좀 저희가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2025년 이전에는 그 유의미한 경쟁자로 등장하기 힘듭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에서 그 습도 운판 그 물량을 할당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원통 배터리 안에서 그게 그 전액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녹슬지 않으면서 이게 오래 잘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용기여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렇도록 이렇게 표면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몇십 년 업력이 되는 회사니까 그걸 갖춘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걸 새로운 이제 동산업이라는 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뭐, 노력하면 몇 년 안에 따라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25년, 26년 이 정도 되면은 막 이제 소재 공급이 엄청 딸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정말 웬만한 스케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TC 스틸이 그때까지는 거의 유일하다. 아. 동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한 2026년 정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소량이고, 퀄리티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향후 한 몇 년간은 TC 스틸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동산업이라는 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니켈 동금 강판 수요가 계속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뭐, TC 스틸의 어떤 실적 성장성 자체는 끊기지 않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